여기 앉아봐. 안녕하세요. 앉아봐. 안녕하세요,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있지 분들이 원업이라는 곡으로 새로 돌아오셔서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그때 아, 저 머리 커버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모델을 구했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있지 메이크업도 하고 옷까지 챙겨와가지고 하려면 이제 제대로 제 닮았다는 걸 증명을 막 하고 싶었어요, 사람들한테. 밥 먹다가도 그때부터 좀 느꼈어. 닮았구나. 그래서 이번 뮤비에서 그 예지님하고 유나님이 머리를 이렇게 위로 올려서 약간 이렇게 틀어서 머리를 고정해서 이렇게 스타일링을 했더라고요. 이 머리를 좀 따라해보려고 해요. 원래 머리를 묶을 때 업스타일 할 때 쓰는 왁스가 따로 있는데 그걸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포마드로도 대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포마드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을 쓸 때는 꼬리빗을 쓰셔도 되고 그냥 이런 롤 있죠? 이런 걸로 쓰셔도 돼요. 이 롤을 썼을 때 장점은 이렇게 좀 머리가 다 쏟아지거든요? 텐션 없이. 이런 빗 같은 경우에는 안에 돈모가 있어서 빗질 할 때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올리면서 빗질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은 꼬리빗 대신에 이 롤로 사용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먼저 왁스를 살짝 막 많이 바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잔머리 정리하고 모발 결을 좀 깔끔하게 해주는 정도? 묶었을 때 이렇게 잔머리가 튀어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정리될 정도의 양만 살짝 발라주시면 됩니다. 경계는 한 이 귀 뒤에 귀 뒤에서 이렇게 수직되게 이렇게 위로 올린 다음에 약간 이렇게 꼬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꼬는 스타일인데 그냥 이렇게 꼬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 앞에서부터의 꼬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뒤에서만 꼬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서부터 꼬임을 최대한 많이 살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휘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꼬고 싶은 부분 그 부분쯤에 손을 딱 대주세요. 그리고 윗부분도 정갈하게 휘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꼬을 부분을 이렇게 집게손으로 잡아줘요. 꼬아주는데 이 앞에서부터 최대한 꼬으면서 이렇게 해줘야지 이 앞에서부터 조금 꼬아지는 이 느낌을 확실하게 살릴 수가 있습니다. 헤어라인이 예뻐 보이기 위해 잔머리 살짝 빼주시고 그래도 조금 비어 보이는 것 같다 하시면은 섀도우 같은 걸로 칠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또 이걸 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고정할 때 또 포인트가 있거든요. 1인 크리에이터의 셀프. 그래서 실핀으로 고정을 해줄 거예요. 실핀을 고정을 해주는데 이 부분 있죠? 안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어야 돼요. 넣을 때 이 꼬임이 조금 더 확실해지도록 이 안쪽으로 넣어줘야 돼요. 이 겉에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머리들 있죠? 이 머리를 잡아서 안쪽에다 넣어주면 실핀도 안 보이고 이 안으로 훅 돌아가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조금 더 잘 나겠죠? 그래서 이 스타일을 어떻게 셀프 스타일링으로 만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네. 셀프 스타일링 할 수가 없어요. 손 세 개 있으면 돼. 팔 아파서 이렇게 아우 막 이렇게 포기할 것 같아. 손 세 개 있으면 가능합니다. 포마드를 바르는 이유는 좀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잔머리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조금 많이 바르면 광택을 주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양쪽을 이렇게 틀어줬으면은 고정을 해야 되는데 실핀으로 고정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빼도 뭐 머리가 빠지지는 않는데 보통 걸그룹이나 이렇게 춤추는 사람들은 실핀만으로 고정을 하면은 풀어주기 쉬워요. 풀어지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웬만하면 걸그룹 분들은 실핀 말고 묶는 걸로 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도 묶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양쪽 두 머리를 묶어줄 건데 이렇게 겉에다 묶으면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위쪽 머리로 이렇게 덮어줄 거예요. 그래서 덮어줄 이 머리들을 따로 빼주고 이 아까 꼬아놓은 머리들 있죠. 이 머리를 계속해서 꼬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머리를 묶어줍니다.
묶어준 뒤에 이 회전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한번 돌려주세요. 그러면 좀 더 타이트하게 돌아가겠죠? 그리고 이 머리들로 이렇게 그 뒤에서 오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고 앞에서 오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제 잔머리 같은 거를 스프레이로 정리를 해줄게. 이런 잔머리 하나하나 다 잡으려면은 투명 마스카라 액이나 아니면은 젤 같은 거를 끝에 살짝 묻혀서 이렇게 붙여주면 잘 붙어요. 그냥 큰 잔머리들만 제거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앞에서 보면 자세히 보면은 실핀들이 조금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잔머리 좀 더 정리하면은 그 느낌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뒷머리는 이런 느낌이에요. 어우 가득 채웠다. 어때요? 이 정도? 괜찮아, 좋아. 그렇죠. 알겠어. 오케이. 여기 앉아봐. 앉아봐. 이렇게 입술 스타일링 영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